이번 거 오프닝 좀 세던데. 뭐? 오프닝 재밌더라고. 필리핀 가서 그냥 막 찍는 거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찍어 그냥? 이때보다 그 동고동락이 더 셌지? 아니야, 지현우. 아, 지현우가 더 셌지? 훨씬 셌지? 동고동락 얘기하지 마. 아, 알았어. 이대 출연자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아직도 춥더라고, 오늘은. 아, 추워. 왜? 안 망가졌어. 걱정하지 마. 안녕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해? 아니, 그럼 우리 칵테일 게시해드리는 거. 칵테일? 곱창 칵테일? 그게 뭐야? 아니, 곱창 칵테일이 아니라 칵테일 메뉴를 새로. 곱창 칵테일 생각만 해도. 어, 누가 먹어? 버려야지. 칵테일 뭐 술? 그 바텐더는? 아니, 그냥 만들어놓은 술 파는 거지. 거기서 술 만들어서 파는 거지. 약간 느끼하니까. 제조를 누가 해? 주방. 아, 주방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기수 어디서 빨아왔더라고. 뭘 빨아와? 또 빨아오긴 배워왔겠지. 전문용어입니다. 빨아오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숙보. 곱창 스무디. 비감성 곱창 스무디. 나가라. 냉곱창, 냉곱창. 국수 아니야? 국내 풍경 담아내는 냉곱창, 냉곱창. 워킹 유튜버. 인기. 아이스로 먹으면서 사실 다 어느 정도 맛이 안 느껴지니까. 곱창 빙수. 집에서 옛날 원조 팥빙수를 한번 시켜봤는데 잘못됐더라고. 그냥 얼음 깨서 갖고 가더라고. 진짜 얼음 깼어. 요즘은 얼음 빙수는 잘 못 먹을 거야. 얼음, 진짜 생얼음 있지. 무조건 밀크 빙수로 먹어야 돼. 망치로 깬 것 같더라고. 깨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시리얼 갖다 놨더라고. 잘못됐어. 배달도 먹던 데 먹어야지. 자꾸 새 집 찾다가 잘못되더라고. 빙수를 배달시켜. 아, 빙수 괜찮지.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건의 걷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뚜벅이 감성 모르면 나가라 걸어다니며 국내 풍경 담아내는 워킹 땡튜버 인기였습니다. 요즘 뭐 땡튜브들은 계속 인기죠. 그중에서도 여행 땡튜브 그것도 워킹 땡튜브가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뭐 여행지, 휴양지 이런 데를 구석구석 걸어다니면서 보행자의 시선으로 담은 풍경을 보여주는 컨텐츠인데요. 뭐 특별한 내레이션도 없고 영상 효과도 없고 벚꽃이 만발한 석촌 호수공원 산책로, 폭우가 쏟아지는 강남 밤거리, 눈 내리는 날 새벽, 서울역 주변, 북촌 한옥마을 밤거리 이런 곳을 걸어다니는데 이게 약간 랜선 여행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고 힐링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 구독자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하늘 위에서 본 뭐 서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컨텐츠. 은근히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고 음질이 좋아지니까 그냥 쓱 눈으로 대신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분명히 앞으로도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곱창집 로드뷰 어떠냐고. 그런 건 이미 있을걸요. 예. 자, 물론 워킹 땡튜브는 외국인들이 만든 해외편도 있습니다. 예.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은 한번 다른 나라 여행도 방구석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필리핀 활동으로 녹음 횟수가 많아진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1층과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현실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리서는부터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414님,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곧 마감이라 데리러 왔어요. 충전소에서도 배텐이 나오네요. 오예, 남편 기다리면서 들어요. 거기서도 배텐이 또 나오는군요. 이야, 고맙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네요. 신동우님, 성재상,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배성재 텐을 알게 돼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일본 중계진 중에는 반말로 해설하는 사람도 있던데 성재님도 반말로 중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요? 해외에서 혼자 외로웠는데 자주 본방으로 듣겠습니다. 파이팅! 채팅창에 유민상 잘못 쓴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성재상! 예. 뭔가 느낌 좋네요. 자, 여튼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진짜 한국 이름을 갖고 계신 일본 국적의 분일 수도 있죠. 아무튼 배텐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다니까 한국말은 능통하신 것 같고 예 성재상 성재짱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돈까치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 있고 찾아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근데 반말 해설이 있나요? 이게 뭐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건지 재밌겠다. 근데 일본 말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중계 멘트를 일부를 들었을 때 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해설하시던 보통 예전엔 캐스터 연세가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죠. 베텐러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튼 아무튼 일본 중계 스타일이 또 우리나라랑 은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중계랑 비슷한 게 일본, 프랑스 이런 쪽입니다. 영국은 전혀 안 비슷하죠. 영국 스타일로 하면 영국은 굉장히 게으른 중계. 영국에서 제가 중계하면 하루에 다섯 경기도 할 수 있어요. 자, 명리호님. 아침마다 간장 계란밥을 먹게 됐어요. 성재형은 버터랑 참기름 둘 중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 뭘 넣으시겠어요? 이거는 참기름 아니겠습니까? 명란 명리호는 이분의 아이디구나. 명란이라고 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버터 넣으세요. 버터.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이디가 명리호냐? 난 명란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난 처음에 무슨 기분이 있어가지고 상 받는 줄 알고 난 처음에 무슨 상 받는 줄 알고 성재상 그래서 거기 터진 거야. 무슨 상인가? 성재상 명란 쿠다사이. 아, 명란 먹고 싶다. 반말해서 재밌겠다. 명란 계란말이. 맛있지. 난 지금 명란이랑 계란이 들어가니까 내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요리를 했어. 명란 계란. 그럼 참기름이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디가 명리온이었어. 보고 싶은 대로 올 거예요.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성형중독 개그맨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형중독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성형에 중독됐군요. 한 번 했다고 중독인가요?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하고 그래요? 그게 네.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예예.
그 위에 쌍꺼풀이 생긴 거라서 네네. 그 위에 지방 재배치를 한 거고 아~ 눈매 교정이랑 쌍꺼풀을 한 번에 그냥 한 거예요. 눈매 교정도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게 살짝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한 번에 한 거를 우리 이제 혜정 작가가 성형 중독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씩 분할해가지고.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거지. 예, 어차피 할부로 또 하셨을 테니까. 피부 시술, 리프팅 시술 받았어요? 아, 그건 이제 연예인 DC. 어, 리프팅은 어디 받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뭐지, 레이저? 이런 거를 좀 쏴주던데요. 아. 탄력이 약간 좀. 탄력 관리를 받으셨다. 네. 피부과 가서. 이거는 성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피부과잖아요. 중독 만들었지 뭐, 여기다가. 어. 가서 해주는 거야. 방송놈들이 이렇게, 네, 뭔가를 만듭니다. 결국은 그 쌍꺼풀 수술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지금. 눈뜨고 갔더니. 잘못됐죠. 그러니까. 네. 예. 이건 시술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피부과 관리잖아요, 관리. 네, 그 병원에서 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해드릴게요 해서 한 겁니다. 어, 네, 그거예요. 그것도 서비스로. 네. 근데 외모에 신경을 왜 쓰나요? 저 안 썼어요. 여기다 갑자기 이 정도면은 성형 중독이면 외모에 신경 엄청 쓴다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가 있어. 뭐 어디다 신경을 써 지금? 머리가 없으니까. 신경 못 쓰죠. 얼굴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꺼풀이 생겨서 잘못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본인 외모 중에 지금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지금 50대면 없더라고요. 자신 있는 부위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어, 그래도 뭐 살아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찾고 보면 이게 좀 탈모도 좀 많이 없고 두상. 네, 두상 뼈. 네. 골통. 아, 뼈? 예, 예, 두개골. 뼈 괜찮다. 예. 아니, 예. 두개골 잘라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 나 처음 알았네. 의사 선생님들이 방법이 없어요. 두상 어떻게 깎을 거예요. 어. 예. 자신 있는 분은 이제 뼈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엑스레이 찍어요. 뼈미 남, 뼈미 남. 예. 메추리알이잖아요. 괜찮네요. 예. 크지도 않고. 생각도 못 했네. 예. 필리핀에 누구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채팅창에. 필리핀에 누구 있는 거 아니냐. 저 정도로 성형 중독이면. 야, 예. 네. 이렇게 됩니다. 배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미남인데. 누구 생긴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항상, 까마글까마 말씀드린 건데, 네. 정용 씨는 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뭔가 사람들이 대할 때 항상, 못솔 대하듯이 대해요. 그쵸. 잘못된 사람. 누구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있어요, 이미. 있기 예. 때문에, 뭐, 만남도 잘 안 하고 있고. 또 안 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채팅창에, 아, 맞다. 네. 그거, 아, 그러네. 저도 까먹을 때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주 좀 만나란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필리핀 전문가가 됐는데, 필리핀에 가면 이거 꼭 먹어라. 이거 꼭 해봐라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타이거 새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 타이거 새우? 아, 41cm짜리 새우가 있어요. 한 마리예요? 예. 네. 와. 표정이. 야, 맛있겠다. 왜 이렇게 진심이야? 예? 아, 일단 양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머리통을 빼고 몸통만 예. 했을 때 형제 씨가 목 끝까지 넣어도 반 이상이 남아요. 그게 이제 안에서 새우집이. 누가 그걸 삼켜요? 아니, 한 입에 넣고 먹지. 싶으니까. 그러니까 꽉꽉 세 번 먹으면 예. 들어가는 그 사이즈인데 저는 41cm 새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예. 엄청 맛있더라고요. 지금 뭐 구렁이 챌린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삼켜요? 맛있더라고. 호랑이 새우? 네. 오, 꼭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야, 그거 잡기도 무섭겠는데요? 오, 진짜 엄청 커요. 한 팔뚝만 하니까. 예. 네. 그거 한번 드셔 추천드립니다. 땡튜브의 남이이루님. 네. 정용국님 요즘 필리핀의 모든 것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대박나세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문자도 옵니다, 저희. 아, 이를 처음 봤네요. 앞에 지금 성형 중독으로 가고 있다가 처음 봤습니다. 네. 아, 8702님. 살 빼서 소개팅 해야 되는데 자꾸 야식을 먹고 돼지가 돼가고 있는 40살 솔로남입니다. 저에게 따끔한 일침이 필요해요. 따끔한 일침이요? 예. 본인보다 더 크신 분 만나면 됩니다. 자꾸 눈을 높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거 뭐 땡칠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잘못된 상대를 찾으면 돼요. 빠른 아니 잘못된 상대는 아니고 잘된 상대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취향을 좀 더 다양화해봐라. 많이 다양하게. 저 1115님 스페셜 DJ 오면 꼭 곱창집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아시죠. 데타 DJ들이 네. 곱창집 너무 좋아한다고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진짜로 온 사람 있나요? 아예 없어요. 가장 최근에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 그때 많이 했었어요. 성재 씨 없을 때. 이시현 씨. 이시현 씨 다시 왔고. 이시현 씨는 왠지 진짜 갈 것 같은 이미지인데. 당장 내일 올 것 같더라고. 전화번호 모르고요. 예. 은하 씨. 은하 씨도 있었고, 예원 씨도 있었고, 다 온다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다. 전혀.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
그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예. 이제 방송도 안 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곱창 아니겠습니까? 네네. 언제만 갈게요. 이겁니다. 그거를 너무 좋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테디장이 형 존재 자체를 까먹었을 때시라고 하신 분이고. 당연하죠. 네. 방송 나갈 순간 몰라요. 예.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잘못했어? 좀 기울여서. 맞는 것 같은데? 뭐 만진 거야? 똑같은데? 아, 옆으로 살짝 돌린 거구나. 한 라운드에 두 경기 중계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한 라운드에 두 경기를 중계했다고? 네, 지금 연휴니까 토요일에 하나 하고 오늘 하나 하고. 아, 어디 가서 했어? 토요일에는 너 어디서 했지? 서울 울산. 아, 서울. 아, 완전 꽃 같으시네. 서울 울산이고 이번엔 제주. 야, 이거 1년 끝날 때마다 보통 차로 가잖아. 응? 차로 가잖아. 기차로 가? 기차로 많이 갔어. 아, 차로 가면은 전주까지는 차로 가고. 아, 근데 솔직히 서울 톨게이트 나가기 전까지가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지난번에 지난주에 대전 가는데 토요일에 5시간 걸렸어 대전 가는. 아, 그러니까 늘 막히더라고요. 운전을 내가 안 해서 다행이지. 힘들어. 연애학 개론부터 갈게요. 익명 오님 여자분입니다. 남자친구가 땡스타그램으로 연예인, 땡튜버, 인플루언서 등등 여성분들 팔로우를 많이 해두는데요. 계정에 들어갈 때마다 팔로워가 한 명, 두 명씩 늘어있어요. 24시간 핸드폰으로 핫한 여성분들만 찾아보는 걸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분도 나쁜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팔로우 좀 그만하라고 말하는 건 쪼잔한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연이네요. 흐뭇하네요. 뭐가 흐뭇해요? 남자분의 표정을 생각했더니 잘못될 것 같아서? 네, 이미 뭐 잘못됐고. 왜 잘못됐어요? 걸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자친구분이 자기 인스타에 들어와서 팔로워 숫자를 그 카운팅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걸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듯이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 폰을 보고 팔로워가 이렇게 많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마팔하는 관계인데 그렇죠. 남친이랑 거기서 여친이 보는 거를 알면서도 팔로워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연애를 뭐 많이 안 했다든가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꼼꼼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한두 번 보고 뭐 한두 명 늘었으니까 갑자기 열 명, 20명 늘어난 게 아니니까. 아, 근데 팔로워는 눌러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얘가 누굴 팔로워하나.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팔로워를 해놨다는 건 뭐 여친 보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아직까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여자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땡튜버나 연예인은 갔다가 이제 약간 바람막이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약간 이렇게 테두리에 갖다 놓고 예. 주로 보는 사람은 다른 분들이죠. 다 아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 비슷한 카테고리,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렇죠. 예. 난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다. 난 다 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와중에 이 여자분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떴는데 봐야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떤 분들을 보는 걸지. 정해져 있죠. 요즘 이제 제가 그 땡스타그램 봤더니 돋보기 이렇게 노리지 않습니까? 네네. 나도 거기 비키니 사진 엄청 많이 뜨던데. 많이 보니까. 잡으면 뭐 일을 못하겠어. 예. 몇 시간씩 잡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걸 왜 몇 시간이나 잡고 있어요? 아,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는 안 합니다. 예. 그냥 보고만 오고. 아, 어차피 돋보기에 다 띄워주니까. 그렇죠. 돋보기가 나의 그 팔로우다. 네, 제일 처음에는. 더군다나 모르는 분들 띄워주니까 더 좋아. 반갑죠. 베텐이 1번에 떴다가. 예. 베텐이 안 떠, 이제. 아예 안 뜨고. 그냥 그분들만 쫙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분 거를 보면 비슷한 사진들만 또 뜬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전체 그겁니다. 아, 알고리즘이 형성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걸 안 아봐. 아하.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분이 뭐라고 안 하니까 즐기고 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얘기는 한번 하시는 게 소갈이를 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언제까지 볼 거야 도대체. 만날 거야? 사귈 거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DM을 혹시 보내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타다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에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트라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중재잖아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내 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 댓글 네, 대댓글을 다는 순간 이제 DM이 한번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이제 혹시나 또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긴 그쵸. 있죠. 근데 정말 안 돼요. 스토리에다가 따봉 보내고 많이 보내죠. 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쁘시네요.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예. 네. 답변은 외친. 예. 보통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주변 환경 음식 맛있어 보이네요. 날씨가 좋네요. 의상이 예쁘네. 오늘도 예쁘네. 여신이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 많이 희박하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어쨌든 트라이를 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여친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다 언젠가 여자 옷도 공구한다. 그런 경우 있죠. 인플루언서들이 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낚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더 팔로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난 경치 보는 거다. 불쌍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거 쪼잔한지 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제 궁금한데. 아, 쪼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입장이 바뀌어도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분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했어도 남자친구가 한마디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팔로우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보는 거야 도대체? 라고 그냥 한번 떠보세요. 그럼 답변이 돌아갈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답변. 날씨가 좋잖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죠. 얘기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여친이 단속한다고 해서 남친이 과연 뭐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까요? 오. 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한하죠. 어떻게 제안해요? 한 시간? 아, 시간을? 앞에서. 양심상? 어, 그래, 안 먹게. 안 먹게 하고 그렇죠. 이제 팔로우를 안 하고 외운 걸로 들어가서 보고 다시 나오죠. 그렇죠. 네. 참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이 여자친구분께 연애학, 연애학,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하면 아, 그 연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즐거운 걸 어떻게 해? 즐겁잖아. 예. 네. 혹시 몰라서 땡쳤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 씨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이제 오픈해 볼 텐데요. 네. 익명 김님, 성별을 알 수가 없습니다. 68세 어머니가 좋아하는 분이 생기셨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입니다. 엄마가 기사식당을 하시는데 네. 그분은 늘 오셔서 잡채를 두 접시씩 드시고도 부족한지 남은 반찬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시는 게 꼴보기 싫어요. 네. 어머니의 사랑 응원하는 게 맞나요? 아, 이거는 이제 뭐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1침. 이 아저씨 집에 다른 여자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두 접시 싸가려잖아 지금. 연령대가 높다고 네. 수위 높이지 마세요. 아니 많이 못 드신다니까. 잡채를 두 접시를 드시고 싸갖고 간대잖아. 왜 못 먹어요? 네? 왜 못 먹어요? 두 접시면 성재씨 어떻게 먹어 이거를. 잡채 두 접시 왜 못 먹습니까? 먹고 싸갖고 간대잖아. 네. 근데 잡채집이 아니라 기사식당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드셨단 말이야. 네네. 집에 누가 있다니까? 갖다 주는 거야. 너무 확신차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하시죠. 저는 100% 딸이 있을 수도 있잖아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딸은 싸갖고 온 거 잘 안 먹지. 왜 안 먹어요? 자, 이게 딴 거 먹지? 내가 갖고 왔어. 이거 좀 먹어봐. 기사식당 잘하더라고. 이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네. 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피해보는 것 같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좀 좋아하시면 네네. 그냥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아저씨 봤을 때 뭐 웃고 이러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 효자보다 하나의 악처가 낫다고 뭐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본인이 반대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그게 여기 어울리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네, 단순히 얘기입니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지켜보자. 그게 낫다.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집일까요? 기사식당. 맛있을 것 같네요. 맞죠.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주세요. 잡채를 잘하는 집 같습니다. 잡채가 은근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면 불려야 되고 들어간 야채도 많고. 예. 근데 아마 이 어머니가 마음에 드시면 잡채를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맛있게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하는 순간 집에 있는 그 여자가 먹는 겁니다. 이야. 제가 가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싸갈 만한 잡채인지. 그치. 예. 싸갈 만한 맛이 아닌데 싸갔다. 누가 있는 거야. 뭐 김첨지예요? 네? 운수 좋은 날이에요? 잡채를 싸왔는데 먹어봐라. 아,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그 뭐 여자분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봐도 약간 좀 신경이 쓸 것 같기는 해요. 뭐 주는 건 없는데 자꾸 가져가기만 하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즐거울 수 있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프로미스 나인의 DM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68세시니까 남자분은 70세가 좀 넘으셨겠죠. 많이 못 드세요. 드실 수가 없어. 연하일 수도 있죠. 연하? 67세. 왜 많이 차이 안 나? 아, 그냥 왠지. 한 10살 연하일 수도 있지.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 거의.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본 뒤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이용휘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운전할 때 욕을 자주 하는데요. 문제는 꼭 창문을 열고 상대방 들으라는 식으로 욕을 해서 운전 중에 싸움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구의 습관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남의 다혈질 성질은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요? 저도 옆자리에 타고 있다가 싸움에 휘말릴 뻔한 적이 많거든요. 잘못됐네요. 친구가 운전할 때 욕을 자주 한다. 아. 저는 운전을 안 해도 욕을 자주 합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주일 주방에서? 정도. 그냥 일어나면서. 살면서? 네.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강, 음식 다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숨 쉬듯이? 네. 그러니까 여기 운전할 때만 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고. 그렇죠.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해야 돼. 아, 오히려 역으로. 네.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해야? 역발상으로 평상시에 상스러움을 드러내줘야. 운전할 때 똑같구나.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선비처럼 있다가 운전대 딱 참는 순간 욕을 하니까 사람이 돌변했다. 저는 늘 욕을 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욕을 해도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저 형은 원래 저런 형이니까. 그렇죠. 저 형 혹시 욕한다고 저희가 놀라진 않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켜져 있을 때만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얘기하는 편이니까. 네. 전혀 뭐 놀랄 필요가 없고. 늘 솔직히 저는 이런 경우가 남자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전주 쪽으로 행사를 가다가 예. 그 건달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생의 차를 얻어 타고 그 친구가 차를 갖고 나와서 제가 보조석에 앉고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차가 한 3, 4차로 됐는데 1차로, 3차로가 같이 2차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서로 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뒤로 붙더니 쌍라이트를 막 켜는 거예요. 빵빵 울리고. 예, 예. 근데 약간 한적했거든요. 네. 차를 뭐 세우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우리 앞차를 딱 막고 네. 쫙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덩치 한 120kg 된 건다리가 이렇게 핸들이 낀 게 앉아 있었거든요. 예, 예. 아따,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나갔다 와. 딱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나왔는데 등치가 나만한데 나 두 배만 한 애가 나갔잖아요. 예. 밖에서 제 있는 모습이 전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얘기가 짧게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면 위험하잖아요. 과연 중요한 얘기죠. 꼭 해야 될 얘기입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끼어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좋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 친구가 이제 그 여름이라서 반팔 와이셔츠 입고 있었는데 밑으로 다 보이니까. 문신도 보이고. 네. 예. 바로 얘기하고 틀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톤으로. 와, 네. 갑자기 들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 그럼 친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네. 정말 따뜻한 대화네요. 욕도 하나도 없고 인상도 아무것도 안 쓰고 깔끔하게 끝났던. 우리 그 미래 유토피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화도 안 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차가 작다고. 사람이 작았거나 생각을 하셔도 안 되고요. 그렇죠. 저 차가 나보다 무조건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약하겠지. 이 생각은 진짜 금물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몇 년만 참죠. 몇 년만 사람들이 인간들이 잘 참으면 이제 차들이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곧 올기 때문에 아. 예, 그때까지만 참으면 분노를 길에서 이제 우리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예. 사람이 운전하면서 칼치기 엄청할 것 같아요. 차들 고정속도로 달리니까. 저 차는 무조건 사람이 운전하는 차야. 아. 네, 딱 티가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오히려 사고 더 많이 나고 더 큰 사고 나죠. 칼치기에 칼치기로 대응하다가 네. 근데 진짜 예. 요즘은 보복 운전 같은 게 영상에도 많이 뜨고 사건화가 많이 되잖아요. 이건 진짜 언성 높여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뭐 어디 얘기한다 그래봤자 칭찬도 아닐 뿐더러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터치 못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옆에다 갑자기 맞으면 어떨 거야. 네. 네. 길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길에서 에너지 쏟는 게 가장 낭비입니다. 예, 무조건 방어운전이고. 아, 제 친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자기 운전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진짜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차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내려서 뒤로 딱 갔는데 그 뒷차가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 다치셨어요? 다치신 대로 놀라서 죄송합니다. 네. 운전 어떻게 예. 하는 거야? 이러는데 갑자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차분해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 예. 네. 죄송해요. 물리력에 의해서 네. 그리고 또 혼자 잘못한 제가 잘못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머리에서 피 흐르면서 그치. 예.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건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만 솔직히 진짜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침 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분께 용국이 일침. 조만간 사건 반장에서 뵙겠습니다. 사건 반장 아니죠? 예. 네. 잘못한 사건들 많이 나옵니다.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3679님 남자분입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분께 얼마 버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적당히 번다고 돌려 말했는데 몇 차례 쑥스러울 정도로 물어보셔서 제 수입을 100만 원 뻥튀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데도 애프터 거절받았어요. 이렇게 수입을 노골적으로 궁금해할 땐 뭐라고 답하는 게 나았을까요? 수입을 노골적으로 물어본다? 이거는 바로 일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국이의 일침. 돈이 없어 보여서 물어보고 궁금할 거 아니야. 제가 분명히 없는데. 확인. 예. 아니,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버냐고. 제가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얼마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지금. 아니 뭐 어디서 딜 쳐요? 그래서 물어봤다.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중국어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그냥 직장인만큼이라는 수치는 내가 이렇게 둘러대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빡빡 꽂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만약에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연애에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굴이 돈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니까 너 얼마 버는 데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시. 이게 요즘은 모든 스펙이나 이런 네. 수치가 다 공개된 수준이라서 그렇죠. 그런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산다. 예. 차가 뭐다. 어느 정도 크게 산다. 네. 차가 뭐다. 네. 그리고 회사 이름 되면은 대충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범주를 벗어난 어떤 것이 나오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 사업한다 그러죠. 불법적인 일 하는 애들. 전부 해외에서 사업한다 그러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입을 100만 원을 뻥튀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더 보셔야 됩니다. 100만 원을 이제 연봉은 아닌 것 같고 예. 월급을 100만 원을 더 올리셨는데 그렇죠.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 여자분 만나서 뭐 죽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필리핀 사업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잘못된 사람 엄청 많아요. 도망 다니는 애들 거기서 감옥했잖아. 그래요? 자, 어쨌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답을 안 할 때는 계속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실례긴 하죠. 아, 마음에 들면 얘기해 주세요. 너보다 예. 많이 벌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아, 그만 물어봐! 자꾸 주시면! 세무사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낼 거니까. 그렇죠.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거에서 약간 무시당할 수 있다고 해서 진짜 두세 개 뻥튀기해서 얘기했다가 연애가 지속되는 순간 퍼터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봐가면서 적당히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자, 8709님 남자분입니다. 아내가 제가 친구들 만나거나 밖에서 모임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처음엔 다투기도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동안 모든 모임을 다 그만뒀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한테 왜 이러는지 예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 나가는 게 싫은 거죠. 그냥 밖에서 돈 쓰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네네. 집에서 일이나 하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봤을 때 불편하다. 아, 돈이 얼마 있다고 뭐 그걸 계산하고 들어와. 이런 네. 식으로 또 나가 또 누구 만나 또 왜 만나
이러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오고. 아무 이득 없네 왜 만나? 그 올 때 뭐라도 사갖고 들어오면 네. 맛있는 거 사갖고 들어오면 잘 만났어? 이런 건데 밥 먹었어? 자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예. 제 친구들 유부남들 봐도 아 어디에 간다 누구를 뭐 만나기 위한 모임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회사에서 연장근무야. 아. 그렇게 해서 어디 갔다가 좀 일찍 끝나면 전화를 해서 저를 만납니다. 아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그 유부남이 되는 순간 사교적인 모임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기도 있다? 안 돼, 안 돼.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부남 80% 이상 이렇게 삽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통 속에서. 친구분들이 있어서 모임에 자주 나올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유부남에 나갔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달갑진 않지. 네. 만약에 여기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 그냥 작살나는 거야 진짜. 그날은 오히려 놔둘걸요. 아, 예, 그날은 대충 보자. 그냥 넘어가고 이제 한 몇 달 동안 네. 예, 죽음이죠. 채팅창에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해야 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못 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결론을 그렇게. 타러 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탑승하고 있어요. 네. 아 역시 결혼 안 해야 돼. 아 그건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못 했는데. 절대 아니고. 네. 이게 보통은 남자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입장을 바꾸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게 내가 좀 억울하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이렇게 삽니다. 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분께 용국이 1침.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이 됩니다. 나 하나? 점이야. 좁아지지 않아요. 예. 점이야. 딱 점이 어떻게 좁아져? 좋게 보면 섬이고 예. 안 좋게 보면 점이고 네. 예. 그거예요. 절대 좁아지지 않습니다. 점이 어떻게 좁아집니까? 그렇죠. 작은 점이 되는 거지. 점점 우주먼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결국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줘야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점조직의 텐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슬프다 여기. 예. 슬퍼요. 현실을 너무 알려드렸나? 사실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B2B 집으로 가는 길 듣고 돌아옵니다. 이제 모임도 이제 제대로 된 모임을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돌싱들 모임 이런 거. 그렇죠? 그 모임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면 다 부부 동반이잖아요. 그거 어디? 아마. 아니 보통 이제 골프를 치러 가도 부부 동반으로 가야 와이프가 불만이 없지. 혼자 나가는 거 싫어하지. 부부 동반. 부부 동반은 괜찮지. 결혼 안 했는데도 뭔가 숨이 턱 막히네요. 벌써요? 남자들은 부부 동반을 결혼하는 순간부터 좀 싫어하더라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부부를 동반시키고 싶은 거야? 어, 싫어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동반은 좋아하는데 부부 동반은 그러죠. 인스타 돋보기 보세요. 돋보기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데. 눈 뜨면 아침 7시일걸? 그렇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눈 감고 봐. 눈 뜨면이라니. 계속 보다가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면. 7시. 진짜 인스타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많이 만납니다. 재밌더라고요. 내 얼굴은 다 가장된 것 같아가지고. 네. 듣고 오셨습니다. 혜성재 텐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경훈님. 아, 3385님 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성별 미상입니다. 제가 나가는 운동 모임에서 유부남 유부녀 둘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아니면 끼어들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맞는 도리일까요? 그럼 어떻게 끼어드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임을 관두고 신경 끄는 게 나을까요? 약간 도덕 선생님 느낌 살짝 나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끼어들 생각을 이미 하셨는데? 채팅창에 네가 뭔데 왜 끼어드냐고 하신 분들 있고. 왜 끼어 심판이야? 왜 끼어드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왜냐면 이제 도덕적 관념에서 유부남 유부녀 네. 둘 사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네. 약간 자기가 끼어드는 게 맞다. 끼어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혼자 있는 나보다? 예. 캐스터 아니냐고.
그걸 왜 중계를 해? 끼어들어서 저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아 이거를 새치기 하려고. 예. 아 이게 요즘에 솔직히 뭐 흔한 광경이잖아요. 뭐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끼는 자체가 되면 이제 대수로워지지. 저 사람 왜 꼈는지도 모르겠고. 왜 자꾸 따라오지? 그렇죠. 아, 운동 모임이라 그러면 신상을 100%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거고, 별거 중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마이너스 무조건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지.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이득 볼 게 있을까요? 그냥 저는 유부녀 분을 혹시 마음에 들어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성별 미상이라 그래서 예. 이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내가 찜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친하게 지내네. 봤더니 유부네. 이러면서 괜한 이제 도덕관념이 갑자기 또 살아나. 나는 거죠. 결혼한 사람한테도 밀리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매겨지면서. 갑자기 설득력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쟤는 또 만난다고? 원래 오지랖이 없는데 생긴 거예요. 네. 열 받아서. 배드민턴에 갑자기 막 쓰게 던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을까요? 당신 뭡니까? 했을 때 저요? 배알이 꼴려가지고 도덕관념으로 간 거예요. 네. 정의로움으로 간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죠. 나는 모임의 회원이죠. 그거 말고 뭐 할 거야?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되긴 한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낫지. 네. 본인이 끼어드는 그림도 좀 이상하고 거기서 또 갑자기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행동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뭐야? 우리 딴 모임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예.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전 점인데요. 네.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임이 뭐 그냥 있는 모임보다 어차피 내일이 아니면 좀 즐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둘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싸운 거야. 그때 네. 치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때 이제 공수다다가. 제가 한번 다시 칠까요? 나와. 아, 예. 남녀 문제는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히 운동이라는 건 스포츠라는 건 사람의 스킨십도 좀 있고 이 짧은 시간을 같이 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자기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점의 구현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예, 김점지. 야, 근데 이분도 사연 보내신 거 보니까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의자에 앉아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는 혼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것도 아닌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단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부남 유부녀가 둘 사이에 뭔가 정분이 날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면 네. 조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조심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사람 취급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모르겠지 뭐 신경 네. 쓰겠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 싫어서 자기가 이제 모임을 관두고 신경을 끄겠다 라고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점. 예. 신경 많이 쓰셨는데 예예. 이제 뭐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곱하기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존재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전하셔라. 그렇게 생각한 게 낫다. 그렇군요. 근데 운동 모임에서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이런 경우면 무슨 운동일까요?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운동 모임에서 유부남 유부녀가 만난 게 아니라 유부남 유부녀가 그냥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네. 어느 정도 눈 맞은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유부남 유부녀가 운동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에 왔는데 본인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모임인데 왜 혼자 앉아가지고 왜 오셨지? 네.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래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모임을 관두는 게 아니라 안 나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예 몰라.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에너지 여기다가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경훈님 남자분입니다. 3년간 사내 연애하다 헤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저희 둘은 별 신경 안 쓰는데 동료들이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오히려 불편해요. 회식 때마다 동기한테 연락 와서 올 수 있겠어? 불편하면 안 와도 돼 이러는데. 이 정도면 제가 회식 자리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전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불편한가 보다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전화 한번 해가지고 전 여친 얘기하면서 오지 말라 그래.
불편함 안 와도 돼. 그렇죠. 전 여친은 모임에 환영받는 존재인데. 그렇죠. 이분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둘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입장 차이가 다르고. 예. 안 간다고 하고 앞에 쓱 가면 전 여친은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빡자식거리게 놀다가 그렇죠. 조용해져요. 이제 갈까? 왔니? 어. 우리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모임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대충 느낌적으로 봤을 때 뭐 회비 부담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회사에서 누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친 있을 때는 좀 그나마 심심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 거죠. 그래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둘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내 연애를 3년 정도 하셨으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헤어지신 그 전 여친분을 어떤 다른 직원분이 마음에 들어도 이분 한 명이 오므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분은 인기가 많은 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분이 회식 자리에 있으면 아이 뭐 축제예요.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분이면 거기 상갓집 됩니다. 예, 식사했어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남자친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회식 분위기를 좀 더 재밌게 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오는 거야. 불편하지. 아, 아주 불편합니다. 작업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점상에 경찰 되는 느낌 살짝. 이제 FA 됐는데.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FA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남자 사원들이 그렇죠. 슬슬 한번 접근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제 왜 헤어진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이 친구 험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직업자가 나갔는데 나머지는 잘못된다. 그런 겁니다. 나가고 싶다면 나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친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보통은 그 사내 연애하다 헤어지면은 네. 뭐 한 명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거의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내 연애가 이제 끝났는데 또 다른 사내 연애를 여자분이 시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남자 사원분들도 예, 괜히 또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렸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남자분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끝나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신경은 안 쓰는데 여자분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예. 이제 톡 숫자 많아지고 전 어때요? 데려다 줄까요? 날씨가 좋네요. 복고 싶었어요. 막 이러면서 장문에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치열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분께 영국의 1침. 이분이 정말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분과 사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 직원분들도 계시겠죠? 범위가 없으니까. 네, 여기 가서 네. 또 만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얼굴 찰판 까는 거지. 자, 광고 듣겠습니다. 개그맨끼리로 많이 사귀는데 결국 다 걸리긴 하더라고. 싹다. 방송에 보여줘서 결혼한 커플이 많아서 그렇지 헤어진 애가 훨씬 많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혼한 개그맨 커플이 없잖아. 아 있습니다. 1호가 있어? 아, 이제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엄청 웃었어 그래서. 왜 웃어? 걔도 웃더라고. 남하고 또 있어 형 이러는데. 나도 개그맨들은 이혼을 안 한다는 논리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많이 이혼했어요. 잘못됐습니다. 형이 개그맨은 사람인데요. 여자분이 바람이 났어요. 내가 잘했어. 그랬어. 물어봤죠. 재혼할 거야? 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써드릴게요. 배송제 10, 막나간 용안상담소. 고민사연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건강 기능식품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또 필리핀 다녀오셔야죠? 네, 필리핀이 109년 만에 50도라 그럽니다. 예? 50도요? 기온이 50도랍니다. 야, 지구가 이제 멸망에 가는구나. 109년 만이니까,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 나라에 잘못된 에너지를 주입한 나도 깜짝 놀랐어. 서 있으면 쓰러진대. 50도래요. 가지 마요, 그러니까. 아, 예. 자꾸 생록방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소유 어반자카파 틈 듣고 소등하겠습니다. 정우 씨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양 굽고 계세요. 50도래 잘못됐어. 지금 뉴스에다 도배됐어.
점점 왜 안 드냐? 점점? 아이, 점 많지. 두 분이 다 점이잖아요. 50도? 습도도 높은데 50도라고? 습도는 중동은, 근데 중동은 습도가 낮은데 50도지만 은근히 습도가 많이 안 높아. 그래? 어. 생각으로 많이 안 높더라고. 장난 아니네 지금. 이거 사람 이거. 필리핀인도 체감한 50도. 이런 뉴스 도배됐어 지금. 지구가 멸망합니다. 18도. 잘못됐어. 이런 더위는 후손, 처음. 후손들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런 더위는 처음이랍니다. 왜 하필 우리 그건... 세대까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다. 기본빵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답이 없을 텐데 진짜. 109년 만이래요. 왜 109년 만이고? 너무 떨렸는데. 물 아무리 마셔봐도 소용없어. 먹지 말란 얘기. 물 마셔야지. 난리나 난리났어. 이미 늦은 거지? 지구를 되돌리기에는. 아, 늦었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효은 이제 알 것 같았어. 이게 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잘못된 건 알 것 같았어. 잘못된 건 많이 알고 있죠. 필리핀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필리핀 그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저한테. 기후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근데 참 웃긴 게 저희가 숙소를 이제 그 카지노 호텔에 많이 잡는데 거기는 또 추워요. 밖에가 더우면 더울수록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가지고 거기 또 긴팔 입어야 돼. 다음은 덥고 뭐 무사히 끼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삼체 보면은 방법이 있을려나? 어떤 거? 삼체. 넷플릭스 삼체 보면은 막 그 재밌는 거 많이 나오는데. 난 초반에 그 1도 차이를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목욕탕을 딱 갔는데 온탕이 38도 열탕이 39도더라고. 1도 차이 나는데 엄청 뜨거워. 열탕 안 높아요. 온도가 높아봤자 41도야. 사람도 체온이 1도만 올라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뭐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 1도 올랐을 수 있지. 근데 와, 이 탕에서 느껴지는 1도가 엄청나더라고. 근데 50도래. 잘못했습니다. 평균 1도 상승이면 끔찍한 거죠. 그렇죠. 갈수록 더우니까. 이제 슬슬 침수되는 지역도 피해야 되고 홍수가 많이 날 테니까. 홍수도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언제까지 마실지도 모르고. 우리 시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시대까지는? 우리 시대까지 그냥 가고. 후손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 잘못되는 거죠. 중국은 맞아. 홍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뭐야? 뭘 거야? 입을 거. 입을 거? 어? 졌어? 귀여운데? 맨투맨이야? 맨투맨 아니지? 우대지다. 딱 좋은데? 거울이 아니지? 검은색 입고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이거 입고 쓰러졌으면 나잖아. 귀엽다. 머리도 가리고 있어야 되잖아. 일단 모자는 거의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좀 나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뭐야? 어? 한국에선 답이 없어요. 거기도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일단 가는 거야. 한국은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뭐 인지도가 있습니까? 구독자가 많습니까? 거기 가서 잘못되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필리핀 가고 더 힘들어졌어요. 아, 편집 시간도 늘어나고 왔다 갔다 쉬는 시간도 없고 저 요즘 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전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빨리 꺼보자. 충전? 이거 필요 없는데? 어. 뭐? 아니, 이거 이것만 가져가면 돼. 어차피 필요 없어. 이거 가져가지. 뭐 먹는 거야? 마시는 거. 어. 어? 귀찮아.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사진. 아, 사진, 사진. 아. 점 해줘, 점. 점 어떻게 해야 돼? 점? 점? 너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다 방금, 다 방금 생각하는 거야. 뭐. 생각해. 점? 어. 아니면 이렇게 잡채 쌀까? 잡채를 막 싸, 이렇게? 클리링, 클리링. 클리링. 클리링 어떻게 가? 점으로 가는 거야? 점 여섯 개. 여기다가? 점 여덟 개. 점 여섯 개. 됐어? 그거 혜정아, 그건 저쪽 방이었지? 오케이. 좀 이따 만나요, 여러분. 와, 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조작이가 아니지? 끝났지? 끝났어? 네, 끝났어. 그게 뭐 달라. 아, 그래놀라의 탄수화물이 겁나 많대. 어, 진짜요? 다이어트식이 아니야. 어, 나 다이어트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탄수화, 단백질이랑 지방도 꽤 먹은 상태로 그래놀라를 견과류 같이 먹고 있었는데 성분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와, 현미 씨. 그래놀라도 그래요? 현미밥도 탄수화물이지.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 뿐이지. 근데 오빠랑 똑같이 아무도 못. 너 생각보다 엄청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제주는 거의 스튜디오 중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현장 중계해봤어요. 2021년에 프리하자마자 스카이스포츠에서 제주도 현장 중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갔다 왔고,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다들 옵티브로 바꾸자로. 그래서 거의 옵티브로 하고 작년에 쿠팡이 근데 한번 했죠. 울산 광주는 배텐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은은 가서 쿠플픽 출연을 해야 되죠. 그날 녹음 있어? 언제요? 5월 15일 지혜는 생방 있어요. 난 없지. 나는. 오빠 녹음 있는데. 녹음 있지? 네. 그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방만 있었으면 핑계를 되게 어려웠을 뻔했는데. 광주에 울산이 아니고. 광주에서 근데 경기 끝나고 4시 반 경기일 텐데 6시 반에 출발해서 10시까지 올 수 있을까? 비행기가 있나? 석가탄신이라 차로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보겠습니다.